평범한 사람들의 빛남을 찾아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양일보 TV 사람 풍경입니다. 송나라 역사가 사마광은 선생을 만나기는 쉽지만 스승은 만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선생과 학생 사이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새겨들어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람 풍경은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고 학생들을 위한 숨은 봉사로 소문이 난 김미선 청주대 사범대학장님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장님. 안녕하세요. 네, 소문 듣고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현재 그 사범대학 학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공 과목이 어떻게 되시는지, 청주대는 오신 지 얼마나 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청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범대학장을 맡고 있고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연구원장, 청주대학교 학술연구소장 겸직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청주대학교에 언제 부임을 했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전임으로다가 임용이 된 거는 2007년 3월입니다. 아, 그런데 제게는 뭐 청주대학교에 언제 왔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청주대학교가 저희 모교입니다. 82년도에 사범대학 한문교육과에 입학을 해서 학부를 마치고 저희 그 동대학원에서 석사를 하면서 조교를 하고 또 조교를 마치고 그 서울의 박사과정을 성신여대에서 하면서 학교에서 시간 강사를 9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임으로는 2007년도 3월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생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사실 확인을 한번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아니, 아침 강의 때마다 뭐 수업 전 학생들에게 빵이나 김밥 등 나눠주신다면서요. 그게 도대체 몇 년 동안이나 그렇게 해오셨는지 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참 궁금해요. 아, 제가 이제 93년도 9월부터 모교에서 그 학생들 교양 과목부터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 30년 가까이 된 일이네요. 강의 시작하신 지.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학생들 전공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는 학생들이 임용고사도 준비를 해야지 되고요. 또 전공 기초 공부도 해야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강의 시간만으로는 사실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새벽 특강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초기에는 일주일에 두 번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 1학기, 그리고 여름방학, 그리고 2학기, 겨울방학.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1년 12달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강의료 없이. 네, 그렇죠. 수업 시간이 아닌데. 아, 그렇죠. 무료로. 아, 그렇죠. 그거야. 그리고 물론 학생들도 1, 2, 3, 4학년 학생 중에 자기가 원하는 학생들만. 그래서 뭐 3명이 나와도 좋고 40명이 나와도 좋고 정해진 시간에 항상 제가 새벽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그 새벽 특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른 시간에 시작을 할 때는 6시부터 9시까지 한 적도 있고 7시부터 9시까지 한 적도 있고 그럼 학생들이 아무리 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나와서 공부해라 해서 나오는 거이지만
그 이른 시간에 학생들을 나오게 하는 게 상당히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리고 다들 뭐 아침도 못 먹고 나올 테고 그래서 제가 반드시 나오는 학생들을 집에서 계란을 삶아가지고 와서 삶은 계란과 그리고 녹차, 녹차를 내려서 아침에 우리 학생들 책상에 따뜻한 차 한 잔하고 삶은 계란 또는 김밥 이렇게 나눠주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때는 한 40명이 온다고 했고 40명이 와야 되는데 준비해 가지고 간 게 반은 남아요. 그러면은 그 학생 몫을 낮에 꼭 찾아서 줘요. 그 안 온 학생을 네, 찾아서? 네, 안 온 학생을. 그리고 또 부탁해요, 친구한테. 누구 친한 친구 이거 누구 줘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이 아이고 저기 교수님이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 오시는데 공부에 늦잠 자서 못 나왔다라고 하는 거가 교수님한테 미안해서도 그 다음부터는 지각하지 않고 꼭 참여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 학생들을 일찍 나와서 공부하라고 한 거에 대한 마음의 뭐 보상 또는 배터리 빠지지 않고 좀 일찍 일어나서 이왕이면 결석하지 않고 공부했으면 하는 마음 뭐 이런 거에서 시작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 한 몇 개를 가져가시나요? 학생들이 많이 올 때는 많이 나올 때는 1학년이 이제 정원이 40명이면 1학년들은 거의 나오고요. 2, 3, 4학년들에서 많이 나올 때는 뭐 45명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적어도 4, 50개를 싸가지 간다는 계란 얘기인가요? 계란 두 판을 삶아야지 돼요. 계란 두 판을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에 새벽에 일어나야죠. 네. 그리고 또 깨지지 않게 주고 싶어서 잘 가지고 와야지 돼요. 네. 또 따뜻한 차를 쉽지 않게 가지고 오시려고. 이제 차는 이제 연구실에 와서 준비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우리 학생들에게 삶은 계란을 주고 싶었던 마음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 가는 날 어머니께서 그 김밥 싸주시느라고 시금치 삶은 물에다가 계란을 삶아서 두 개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시금치 삶은 물에 계란을 삶으면 굉장히 색깔도 예쁘고 그날 소풍 가는 날이 너무 즐겁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거 밥 못 먹고 왔다고 교수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거다. 그게 사랑이구나라고 그러니까 그게 하는 거. 한두 번에 그친 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계속해 오셨다면서요. 그랬습니다. 계속했어요. 계속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김밥, 오늘은 계란, 뭐 또 빵, 뭐 하여튼 네. 한 보따리씩 교수님이 들고 올라오셨다고? 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 특강할 때는 학생들한테 뭐 김밥을 준비해 주거나 이러고 그리고 꼭 1교시 수업. 1교시. 참 1교시 수업 9시 시작이거든요. 네. 왜냐면은 학생들이 언제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른 과 교수님께서 한문교육 학생들은 아니 7시에 어떻게 나와서 학생들이 맨날 공부를 하냐고. 우리 과는 그 9시 수업도 학생들이 반은 지각을 해서 9시 반은 돼야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그 학생들도 1학년 입학을 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그 1교시 수업 나오는 거를 학생들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저는 제 수업을 거의 다 1교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제 자신이 게으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동시동작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부지런하게 시작을 해서 하루를 길게 썼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또 제가 1교시에 또 수업을 하고 나면 뭐 서울 멀리서 오시는 시간 강사 선생님들께서 좀 편안한 시간에 강의를 또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학생들도 1학년 입학을 하면 막 지각하고 뭐 그럽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1교시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각하지 마라 이런 말 대신 교수님이 내일 1교시 수업에 아침 간식 준비해 가지고 갈 거야. 그리고 또 학생들이 또 금방 알겠죠? 그러면은
학생들이 지각하지 않고 또 그것이 또 습관이 되어지고 뭐 그러네. 이런 작은 계기가 또 계기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1교시 맡으시고 그리고 간식도 준비하시고 근데 귀찮거나 힘들다는 생각은 안 드셨나요? 귀찮다는 생각은 절대로 안 들었고요. 학교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면은 뭐 마트 문 닫기 전에 가서 신선한 계란을 이미 사놨어야지 되는데 문이 닫혔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좀 황급하게 뭐 그런 부분은 있었어도 뭐 힘들거나 귀찮거나 이러진 않고 그 교수님 아까 얼핏 얘기하시다 마셨는데 그 특강 얘기 네. 학생들에게 이렇게 아침 밥 대신 간식을 준비하는 이런 마음씨 외에 뭐 선생님 봉사활동 워낙 소문이 많이 났던데 그런 부분 조금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봉사활동 뭐 교회에 나가서도 많은 봉사활동 특강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전공이 그 한문학 고전 인문학이다 보니까 또 학교 이외의 여러 단체 기관 이런 데에서 그 외부 특강 요청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꺼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서 참여하고 했습니다. 제가 주로 그 외부 특강을 한 곳은 지역 사회에서는 청주 향교에 지금 청주 향교의 유교 대학이 있습니다. 그 유교 대학에서 지도 교수를 한 10여 년째 맡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논어 맹자 대학 중용 그리고 시경 그리고 서경 그리고 명심보감 이렇게 강의를 해 오면서 거기 청주 향교 유교 대학에 공부하러 오시는 지역사회의 여러 유림 어르신들께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옵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제 청주시 여성회관에서 명심보감을 강의를 했고 또 우리 저희 청주대학교 본교 평생교육원에서 그 한문 특강을 한 20여 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시 그 설강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도산서원 안동 도산서원의 선비문화 수련원의 그 연구위원으로 논어 강의 그리고 또 고문진보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산서원에 또 거경대학이 있는데 그 거경대학에서는 퇴계 선생님 문집에서 퇴계시를 강독을 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그 청주 관음사 불교대학에서는 불교 선시를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청주 불교방송국 법당에서 신신명 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외부 특강을 하면서 더 강의를 뭐 하고 그 봉사를 하고 라기보다는 제 공부 그리고 자기 성찰 이런 부분에 훨씬 더 제가 더 많은 것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조금 그 어떻게 내용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 강의를 한 제가 공부한 것을 환원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 또 기억에 아주 남는 거는요. 박사학위를 받고 제일 먼저 시작한 그 교육봉사가 조카가 다섯이 있는데 이제 큰 오라버니 작은 오라버니 이 조카가 다섯이 대전에 있는데 제가 그 조카들 다섯을 모아놓고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고모가 네. 조카들에게. 네. 그 조카가 몇 살 때쯤인가? 막내가 7살. 제일 큰 조카가 4학년.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전통적으로 예전에 우리 사회는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으로 많이 전통이 전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자제라는 말을 하는데 자자가 자식자 아들자, 제자가 아우제 해서 어버이에서 자식으로 또는 형에서 아우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집안의 부모님 그리고 형제의 그러한 가르침 덕분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받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제가 공부한 것을 과학으로 전해주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다섯을 모아놓고 사자수학, 축구, 계몽편, 경몽요결까지 네. 가르쳤습니다. 그때 그 조카들이 공부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그러면 아무리 그 어린 조카라도 그 공부의 가치를 아는구나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대학에 오셔서 학생들에게 하고 또 외부에 나가서 외부인들에게 그 특강 봉사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오신 거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학교 안에서 그런 공부에 대한 특강 말고도 뭐 상담이거나 지도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굉장히 신뢰하고 따르고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뭐 또 진로에 대해서도 또 취업에 대해서도 교수님 AS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하고 다니신다고 하는 얘기 들었는데 네, 조금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러한 상담이나 진로 지도나 이제 이런 부분은 뭐 저만 한 건 아니고 저희 청주대학교 전체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힘쓰시는 부분이고요. 저도 그러한 내용에 뭐 조금 참여한 부분인데 제가 학생들을 상담하고 그리고 진로 지도를 한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학생들 상담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자 했습니다. 그 계기는 아마도 2002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학생이 수업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파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근데 여학생이요? 남학생? 남학생이었습니다. 남학생이요. 네. 근데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내용을 이제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보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시간 강사를 할 때라 이제 학생들 사정을 뭐 가까이서 자세히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으니까 엄마 아빠가 안 계시고 동생과 둘이 살고 있는데 너무 여러 가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해를 해서 이제 병원에 갔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학생 중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 그 뒤부터 학생들을 좀 가까이 잘 살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 상담을 전체 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학생들 전체 상담을 하고 종강할 때도 전체 상담을 하고 그리고 중간에 저희는 이제 2박 3일 답사를 학기에 꼭 한 번씩 갔습니다. 그러면은 답사를 하는 중에 또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려운 점이 어떠한 건가 어떤 부분을 좀 도와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좀 알 수가 있고 특히 어머니가 안 계시거나 또는 아버지 안 계시거나 또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학교 다니라고 애쓰는 그런 학생들은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는 기억에 남는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어려서 이제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밑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군대를 갔다 와서 어렵기 때문에 복학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걸, 그리고는 이제 어디서 알바하는 데서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학교를 안 다니고 취직을 하겠대요. 그래서 어려워도 꼭 졸업을 해야지 되고 또 졸업을 하면 더 좋은 데 취업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지도를 했더니 그 학생이 참 어렵게 정말 뭐 한 학기 다니고 휴학을 했다 알바하고서는 또 다시 뭐 복학을 하고 해서 한 10년에 걸쳐서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졸업을 하면서 임용시험에 합격을 못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느라고 공부할 시간도 사실 없었죠. 그런데 마침 그 학생을 제가 그 추천을 해서 그 일반 회사에 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잘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고 또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다복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학생들이 그렇게 취업을 하고 또 어려운 과정에서도 공부를 하고 그런 데서 보람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잊혀지지 않는 일이 혹시 또 더 있다면? 기억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일일이 뭐 한 명 한 명의 제자 이런 사례들은 상당히 뭐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들어서 들추어서 얘기를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게 정말 결정이 안 될 정도로 그것마저도 네. 제자들에 대한 공평한 사랑에서 혹시라도 뭐 어긋날까 안타까운 이런 심정도 있고요. 학생들이 굉장히 같이 공부하면 훌륭하게 많이 발전하고 또 착실하고 이런 부분에 너무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네.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서 얼마나 학생들을 사랑하는가가 제가 다 피부로 느껴질 만큼 그렇네요. 어느 한 학생 이름 말하는 것은 다른 학생에게 그럴지도 모르고 모든 학생이 다 골고루 사랑스럽다는 말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봉사의 삶이 혹시 집안 분위기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혹시 가족들을 소개하실 수 있다면? 저희 집안은 그 청주 지역에 대대로 세거해 오면서 우리 지역의 교육적 풍토를 흠모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의 교육적인 풍토에 힘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일 먼저 우선이고요. 그리고 넓게는 그 선대부터 친척 일가 어르신들께서 그 교육의 일에 많이 종사를 하셨습니다. 네, 교육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가까이로는 그 할아버지께서 조부님께서 한학을 하셨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45년 교육의 봉직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조부님께서는 한학을 하시면서 제가 어려서 기억인데 여기 지역 유림 어르신들의 문우회라고 하는 그 시단이 있으셨는데요. 그 집에 그 사랑채에서 그 문우회의 그 시단 어르신들께서 날마다 사랑채에 찾으셔서 시회를 하시고 한시를 읊으시고 또 조부님께서 할아버지께서 새벽에 꼭 일찍이 글을 읽으시는 그 독서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필 무견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 먹물로 쓰실 그 연적의 물을 떠오너라라고 항상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으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어린 유년의 그 기억이 있고요. 그러면서 그 제가 초등학교 6년을 댕기 머리를 하고 학교를 다녔어요. 네. 예. 우리가 흔히 육아에서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말하죠. 네. 그래서 그러한 기억도 지금 이렇게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는 퇴임 교장 선생님의 모임인 삼락회 회원이셨는데 굉장히 삼락회 회원이심을 그 자부심을 가지셨고요. 평소 그 아버지의 교육자적인 삶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절로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모두 그 교육에 봉직을 하셨고요. 언니와 형부는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을 하셨고 큰 오라버니께서 경영학 박사를 하시고 지금 현직에 대학에 재직하시고 또 작은 오라버니는 그 CEO를 겸하면서 경영학 박사를 하셨고 그리고 또 여동생이 있는데 제부께서는 또 공학 박사이시고 그리고 조카가 이제 벌써 이제 3년이 됐는데 영문학 박사를 학위를 취득을 하고 조카 사위도 그 공학 박사로 아마도 그 집안에 다 공부하는 분들이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러한 그 부모님께서 교육자적인 삶을 사시고 또 교육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평소에 보여주시고 하신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전공 과목을 공부를 하시게도 됐을 거고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제자들에 대한 사랑도 남다르신 것 같은데 이렇게 공부와 또 어떤 봉사활동 말고 취미 같은 거는 없으세요? 개인적인 취미? 이제 취미는 제가 하는 일이 또 굉장히 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동적인 취미를 추구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걷는 거, 운동, 그리고 시골 집에서 어려서부터 마당에 이렇게 꽃이 있는 걸 늘 봤기 때문에 꽃 가꾸는 거 뭐 이러한 네. 부분이 취미입니다. 네. 그리고 제자 사랑이 취미예요. 네. 생활 속에 네. 뭐 일부가 맞습니다. 아니라 전부인 것 같고요. 전부입니다. 네. 네. 계속 네.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그 미래 4차 산업 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지식은 사이버에 있다고 하지만 그 지식의 가치를 실천하고 실현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지요. 그래서 제가 교육하는 영역의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루게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더 힘쓰고 싶은 부분은 학생들에 대한 인성 교육에 힘쓰고 싶습니다. 고전 인문학 연구자로서 그리고 그 청주 지역학 연구에 좀 더 힘쓰고 그리고 모교인 청주대학교에 차후에 입학할 후학들에게 최선의 교육적 헌신을 해서 모교 발전의 미력이나마 이바지하고 싶은 부분이 그 앞으로 하고 싶은 일입니다. 네. 네, 참 여러 가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바라거나 또는 학생들에게 바라는 바가 있다면 한번 말씀 짧게 해주시죠. 네. 요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위기라고 하는 말을 많이 접합니다. 사회, 경제, 교육, 환경. 환경도 지금 엄청난 위기라고 하죠. 그러한 부분은 위기라고 하는 이러한 말 자체는 지금이 바로 성찰의 시기라고 봅니다. 고전 인문학 속에는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많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리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아 성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 때가 아닌가. 그래서 고전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배워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또 배려하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을 키우고 배움을 통해서 자기 지성을 키워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 이 삶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매사 자기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기로에 당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4년 동안 재학을 하는 동안 협업 능력 그리고 공감 능력 이런 것을 키우며 자신의 길을 잘 설정하고 노력해 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학생들에 대한 남다른 사랑으로 그리고 따뜻한 봉사로 스승의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계신 김미선 청주대 사범대학장을 모셔 행복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김미선 학장님에게 지속적인 응원과 격려를 보내며 오늘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